저는 P2P 금융 서비스 파펀딩.com 세웠고요.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P2P 금융 서비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거 써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건데요. 대충 개념은 아실 거예요. 그 사전적인 의미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중개 행위 없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게 만드는 판을 짜는 일이죠. 뭐 쉽게 얘기하실 그 오픈마켓 아시죠? 그건데 그게 이제 상품이 아니라 돈을 거래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이 P2P 금융이 이 컨셉 자체는요, 이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. 여러분들 다 그 개 아시죠? 뭐 낙찰개 뭐 이런 거. 근데 이런 게 사실 은행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. 베트남에도 개 있고요, 케냐에도 있고 제가 못 가 그 뭐 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피지컬한 측면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때 은행이 없거나 케냐 같은 데는 가까운 은행 지점 가면 갈라 그러면 걸어가지고 3박 4일 가야 되거든요. 그런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개 같은 거 다 합니다. 근데 원래 있었는데 이 인터넷 기술 뭐 그중에서도 그 본인 인증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그 범위가 늘어나죠.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누가 인터넷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이 되니까 이게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영국에서 그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런 사이트를 한 업체가 나왔고요. 그게 조파닷컴이에요. 제가 1월 달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세계 26개국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77군데가 있습니다. 제가 이 P2P 금융 그 조파 사이트를 처음 본 게 제 기억으로는 2006년 3월인가? 예, 그 정도 됐을 거예요. 처음 딱 들어가서 보고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와, 이게 진짜 재밌네.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전에 제가 네이버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네이버 데일리 UV가 예, 1000만이 넘었어요. 제가 조파를 처음 보고 어? 1000만 명이 만 원씩 내면 1000억이고 10만 원씩 거두면 1조인데 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. 뭐라지? 아유, 돈 당연히 빌려줄 수 있고 아 그때도 카페 같은 거 다 있었으니까 이 저것도 되는구나. 그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다운받게 하고 그 PT 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막 싸울 거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니 그럼 이거 VC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막 사고를 확장시키다가요 갑자기 그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여기서 투자든 대출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? 그 생각을 해봤어요. 누가 돈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분이 뭐 비누 공장 사장입니다. 뭐 재료비가 없거나 혹은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매출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다. 그래서 내가 빌려줬다. 그러면 나는 비누가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사쓰지 않겠느냐. 왜? 돈 받아야 되는데 그분 망하면 안 되잖아요.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 아 예전에는 사업을 하려면 그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하고 그 돈 받아다가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이게 달랐는데 아 얘가 잘 되면
그게 하나가 되는구나. 그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뭐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야 이건 남자라면 한번 해볼 사업이다.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. 근데 자금시장이라고 하면 글자로 내자예요. 근데 그 안에 되게 영역이 많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이런 거를 처음 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 생각해야 될 게 어디부터 들어가지? 그거 이제 고민을 막 하는데 2007년에 한국에 와서 막 이 구상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. 테레비를 틀었는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5분에 한 번씩 그 대부업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자율이 66%고. 근데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 적금을 만기까지 완납해 본 게 딱 한 번 있었거든요. 진짜 온갖 욕을 뿌리치고 딱 부어봤는데 아이씨 이자라고 세금 떼고 나니까 2점 몇 프로예요. 열받아서 다시는 안 들어야지. 근데 얘네는 왜 66%나 받나. 그래서 이제 알아봐야겠다. 다행히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찾아갔어요. 아 좀 적당히 받아라. 너무하는 거 아니냐. 그랬더니 아 당당하게 이런 거예요. 자기네들 먹고 살기 힘들대요. 그래서 제가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돈 빌려오는데 그 조달금리 그 업체는 어디 지방의 뭐 저축은행에서 빌려오는데 27%씩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영업점이 없으니까 이 중개업체 쓰는데 걔네한테 한 10% 주고 그래서 뭐 남는 거 없다. 들어보니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얘기 듣고 인터넷 업계에서 밥을 먹고 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이건 말이 안 된다. 거래 구조만 직거래로 바꿔줘도 그 힘든 사람들 이자 부담이 반으로 줄겠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까 조사를 더 하다가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거든요.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IMF 이전에 신용대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. 다 담보, 보증인 뭐 이런 거였는데 IMF 이후에 이 은행 대주주들이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외국에서는 그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대출을 주는 이 행위들을 몇십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행들이 앞다퉈갖고 이 그 CSS라고 하죠.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. 그걸 이제 시스템하고 솔루션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사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스템 솔루션이 아무리 훌륭해도 들어가는 데이터의 그 양과 퀄리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럼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이전에는 담보, 보증인 이런 걸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에서 하루아침에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.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쯤에 그 2003년도에 카드 사태가 벌어졌어요. 그래서 한 방에 신용불량자 되신 분이 250만이었거든요. 그 뒤로 이제 막 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 제도 자체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제도권 금융기관 이금융권까지 거기 거래 기록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이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한번 뭐 본인이 그 소비 관리를 잘 못했거나 운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한번 못 쓰게 되면요 다시 복귀가 안 돼요.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머리 좋은 사람이 무슨 뭐 바 이런 거 모델링하면 될 일이냐? 절대 아니죠. 누군가가 그 당시 2007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심했을 때 그 금융소외계층이라고 하거든요. 쉽게 이해하시려면 신용카드 없으신 분들, 못 만드신 분들 713만이었고요. 지금 840만이에요. 이게 경제활동인구 중에 얘기하는 거죠. 이 안에도 있어요. 통계상 넷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들이에요. 그럼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금리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느냐?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정부 이거 해결 못합니다. 정부 돈으로. 왜냐? 시장에서 아웃된 이유는 그 계층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 아니고요. 리스크를 몰라요.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돈을 못 줘요. 근데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.
정부 돈으로 그거 했다가 뻔히 그림 그려지잖아요. 누가 여당이든 야당에서는 난리 칠 거고. 은행? 은행 돈이 자기 돈입니까? 예금자 돈이지? 그거 가지고 그 리스크 측정이 안 되는 계층한테 돈 못 빌려줘요. 아, 이거다. 이거는 P2P로 해야 된다.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돈 떼일 수 있다. 그래서 열받으면 그만하시고요. 근데 뭐 누군 떼먹고 누군 잘 갚고 이래가지고 그 원금 정도 되면은 계속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사이트를 열었어요. 열었고 지금 이제 올해 6월이 되면은 그 4년이 되죠. 오퍼레이션 한 기간이. 그동안에 이제 그 체결된 건수는 1100건 정도고요. 금액으로는 한 20억에서 좀 빠져요. 근데 이 1100명 대출 받아가신 분들 중에 50%는 그 특수기록 보유자.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 신용기록 보고서 떼시면요. 거기에 이제 면책이나 파산, 파산 신청해서 면책 받으신 분들, 개인 회생 중이신 분들, 뭐 이런 분들은 그 특수기록이 떠요. 그러면 이제 그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몇 년간 뭐 이 대출 절대 못 받으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 저희 대출자의 절반이 넘고요. 그 1100명 평균 신용등급 내면 한 8.7등급 돼요.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시면 제가 마치 세상을 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근데 이게 P2P 사업이요.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저를 괴롭히는 건데 그게 뭐냐? 무지하게 귀찮아요. 그러니까 대부업체 이런 데 가면요. 그냥 주민번호 전화로 이렇게 상담원한테 불러주면 아, 당신 돈 된다 안 된다 금방 대답해주고 돈도 빠르면 3시간 늦으면 2일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뭐 몇 가지 더 따로 조사해보고 한 일주일 이내 입금이 돼요. 근데 우리는 이 사이트 이뻐 보이지만 무지하게 귀찮거든요. 자기 왜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갚을 건지 막 사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죠. 대신에 이자는 싸요.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?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집 앞에 편의점 있고요. 그래서 100m 더 내려가면 슈퍼 있거든요. 콜라? 슈퍼가 싸요. 귀찮아서 그냥 거기서 사요. 그러니 이분들도 당연히 귀찮으니 여기 안 오시는 거죠.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. 제가 가슴이 두근거렸던 바로 그거. 아니면 해결 안 돼요. 여러분들 테레비 트시면요. 1금융권, 2금융권, 대부업체 할 거 없이 그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. 빠르다. 편하다. 심지어 토스트기에서 돈이 튀어나와요. 세상에.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 이런 P2P 가지고 그 신속성과 편리성 따라잡지 못합니다. 그러면 제가 직구 155km를 못 던지면 변하고 던져야 되잖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. 아, 여기 오시면 돈 빌리는데 무지하게 힘들고 불편하고 한데 이게 여기서 자금 조달만 되는 게 아니에요. 당신들 직장 잃고 하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 있고요. 그 물건 파는 거? 빌려준 사람들이 샀을 수 있고요.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게 될 거냐? 지금까지 저희가 3년 반 사업하면서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1라운드라고 정의했는데 이 뒷부분,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아직 판 못 갈았어요. 뭐 하느라고 그랬냐면 이게 돈 거래는요. 어느 나라든 이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앞부분에 지금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를 불법이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합법적인 구조로 어거지로 뜯어 맞추는데 거의 한 2년 걸렸고요. 그래서 지금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 이제 뛸라 그래요. 저는 그게 될 거냐? 된다고 보죠. 왜 되냐? 제가 하니까가 아니고요.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된다고 봐요. 이 날씨 좋은데 만날 사람 없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죠? 지금은요. 세상이 바뀌어서 언론사랑 맞짱 뜨겠다고 블로그 쓰신 분도 있고요. 어제 제가 그 제 친구들 일본에 늦게 알고 어떻게 됐나 트위터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아니에요. 이 사람 저 사람 나 연락 안 되는데 알아봐 줄 수 있냐.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된다고 봐요. 제가 오늘
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거든요. 뭐냐면 팝펀딩 대출은 느리다. 팝펀딩에서 투자 받는 건 무지하게 불편하다. 그런데 여기서 돈 빌린 당신 돈 갚는다. 이게 뭐냐? 그 토스트기에서 돈 튀어나오는 광고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한번 죽기 전 TV 광고 할 거다. 이거고요. 그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쟤는 왜 여기 와가지고 지네 회사만 얘기하고 가나 그러실까봐 제가 솔직히 처음에 여기 오라 그랬을 때 이건지 모르고 귀찮아가지고 알아서 갈게 이러고 왔거든요. 근데 뭐 공무원에 왔는데 퀀텀 점프란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야 이게 뭐냐? 퀄컴에서 나온 신기술이니? 그때 막 설명을 해줘요. 반은 알아듣겠고 잘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건 아 뭔가 이제 세상이 갑자기 변한 걸 얘기하는 것 같구나.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들어가야지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잘은 모르지만 금융과 관련해서요.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게 저는 그래요. 저희가 만약에 제가 생각한 2라운드에서 제가 살아남으면 저희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? 금융회사인가요? 아니면 구인구직 알선 사이트인가요? 아니면 소셜커머스 사이트일까요?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 혁신적이고 그 드라마틱한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거요.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이미 돼요. 근데 문제는 인간이죠. 사람은 자기가 익숙해 있는 거에 좀 바꾸는 거 이거 무지하게 귀찮아요. 근데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이 귀차니즘을 덜 느끼게 해주는 똑똑한 회사. 뭐 전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제 밑에 있는 애들은 좀 똑똑해서 기대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 불편해요. 바뀌는 거 적응하려면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좀 불편해도 내가 이거 좀 쓰면 우리 애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불편해도 참아주시는 거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대도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